안녕 얘들아. 계약이 일주일 연기돼서 너무 심란하지. 약간 그런 게 있다니까 막 싱숭생숭 싱숭생숭.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약간 붕 뜬 이 마음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이 오늘의 EB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애기들한테 안내해 주려고. 얘들아 우선 EBS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작년 수능에서 EBS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EBS를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인 거지. 네, 선생님 아이디랑 이야기를 보면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걸 좀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EBS에서 작년에 뭐 나왔대, 얘들아 뭐가 나왔든 중요하지 않아. 우선 순서대로 가볼게. 작년에 문학작품이 총 6개가 출제됐단 말이야. 자, 그 6개 중에서 네 작품이 다 EBS 연기였어. 뭐뭐 출제됐냐? 현대시,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도 연기였고, 그 다음 현대소설 자전거 도둑도 연기였고요. 고전시가 월선화 16경과도 연기였고, 고전소설 유씨삼대록도 연기였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네 작품이나 연기됐으니까, 6개 중에 4개가 연기됐으니까 애들이 문학을 너무너무 잘 풀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수능을 본 친구들은 아마 그 얘기를 할 거야. 객관 아이들이 얘기해보면 두 개로 나뉘어. 엄청 연계빨을 많이 느꼈다는 학생, 연계가 됐다고? 그게 연계라고? 라고 생각하는 학생.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지.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실제 내 시험을 위한 EBS로 공부할 때, 아, 이런 식으로 연계됐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첫 번째, EBS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문. EBS에서 연계되는 건 너무 다들 알겠지만 문제가 아니야. 너가 이제 그거를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이건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인 거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EBS에서 수능에 연계되는 건 지문이지 문제가 아니니까. 너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머릿속에 박아야 되는 건 EBS에서 연계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문이다 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그 지문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게 이제 작년 EBS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와 관련되는 건데, 현대시는 손을 댈 수가 없어. 알다시피 정말 짧잖아. 현대시는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 아이들이 이번에 현대시는 뭐 당연히 짧으니까 지문이 그대로 나왔고, 현대소설은 그나마 연계된 걸 많이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어. 왜냐하면 지문이 이만큼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EBS와 비슷한 장면이 출제됐거든. 근데 이런 정도로 비슷한 장면이 출제된 적이 거의 없었어. 그럼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됐냐? 재작년 수능을 선생님 기점으로 이야기해줄게. 재작년 수능에는 대박이잖아. 천변풍경이 나왔는데 아무도 연기인지 몰랐어. 왜냐면 정말 아예 다른 장면이 출제됐거든. 아,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우리의 수능에서는 비슷한 장면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장면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공부할 때에는 전체 줄거리를 공부해야 돼. 전체 줄거리를, 아, 이래서 이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사건이, 이래서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 어떤 장면을 봤었을 때 큰 맥락 속에서 그 장면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그 장면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그거 있잖아, 드라마를 우리가 볼 때에도 누가 착한 애고 누가 나쁜 애인데 누구랑 누구랑 싸워서 어떻게 돼서 제가 어떻게 이겼어 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잖아. 그거랑 현대소설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아이들이 연계가 된 걸 거의 못 느꼈어. 왜냐면 아예 다른 장면이 출제가 됐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고전소설을 볼 때에도 전체 줄거리를 보는 게 좋은데, 되게 중요한 건 고전소설이 어려운 친구들 많을 거야. 선생님이 현강 친구들도 수업 전이나 수업 끝나고 나서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애들이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되게 많이 하냐면, 선생님 진짜 고전소설 너무 어려워요, 너무 독해하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 왜 어렵냐?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주체,
객체가 생략된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읽다가 애들이 근데 이 행동은 누가 했지? 이 말을 왜 했지? 이런 걸 잘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고전 소설을 연습할 때에는 우리 애기들이 글을 읽으면서 빠져있는 문장 성분, 이 말 누가 했지? 누가 누구한테 한 거지? 행동 왜 한 거지? 이런 생각 과정들을 계속 끼워 넣으면서 고전 소설을 보는 게 좋아. 고전 시가.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략을 기점으로 이만큼은 EBS 연기였는데 중략 뒷부분에 완전 전부 다 비연기였지. 이게 바로 제목만 EBS라고 진짜 EBS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미 교재에도 이제 곧 3월이면 선생님이 또 3월 초면 선생님 씹어먹는 EBS 너무 많은 애들이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EBS 책이 드디어 나오게 되죠. 그죠? EBS 우리 애기들이 공부할 때에는 고전 시간은 전체 지문을 다 공부해둬야 돼. 선생님도 너무 당연히 EBS 교재에다가 전체 지문을 다 넣어놨거든. 왜냐하면 지금 EBS 연계가 된 지 되게 오래됐는데 매년 패턴이 똑같아. 요만큼은 연계, 이만큼 비연계. 그러니까 결국에 EBS가 아닌 EBS 부분. 그러니까 EBS이면서 EBS가 아닌 부분인 거지. 그렇게 전체적인 지문들을 다 공부해둬야 시험장에서 우리가 연계 빠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오늘도 작년에 이제 가르쳤던 학생한테 이제 뭐 카톡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진짜 EBS에서 수업 들었던 게 다 기억나서 너무너무 문학을 쉽게 풀었었다. 이제 무슨 EBS 선생님 언제 나오나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해준 거. 물론 우리 애기들이 이 공부를 자기가 혼자 EBS 교재로 할 수 있지. 그럼 당연히 우리 애들 할 수 있어. 그리고 혹은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를 옆에 놓고 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지.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도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겠지. 방법은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근데 그 방법들을 활용함에 앞서 내가 정말 시험장에서 연계빠를 제대로 느끼려면 조금 전에 선생님 말한 것처럼.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 우선 현대시. 현대시는 선생님이 지문을 손볼 수 없이 그대로 나온다고 했지만 문제인 거야. 현대시는 한 지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지문, 맥스 세 지문이 같이 나오지. 그래서 현대시를 공부할 때는 항상 내가 먼저 독해해 봐야 돼. 선생님이랑 뭐 강의 계속 따라온 친구들은 우리 시 독해 연습 계속 많이 했잖아, 단일비에서. 그래서 아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 봐서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 지문 독해를 먼저 해야 돼. 자기가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강의를 통해 비교할 수도 있고 해설지를 통해 비교할 수도 있고 사용설명서를 통해 비교할 수도 있고 자습서를 통해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모든 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건 너 먼저 독해해보는 거. 그리고 현대소설은 전체 줄거리 속에서 그 장면을 이해하는 연습. 고전소설은 우리 애들이 읽는 연습할 때 빠져있는 주체, 객체 계속 끼워 넣으면서 읽는 연습, 그리고 고전 시간을 전체 지문을 다 보는 이 연습. 우리가 EBS 문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문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야. 다들 알겠지만 이건 수능 시험 본 친구들은 너무 격공해. 우리가 문학에서 아는 작품이 나오면 시간이 훨씬 제대로 연계를 공부했다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겠지. 그 단축된 시간을 비문학에서 써야 되는 거지. 우리의 EBS 공부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연계를 잘 준비해서 비문학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험에서 시간을 킵해서 남은 시간을 비문학에서 쓰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사실 약간 우리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서 선생님도 근데 그래.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나 봐. 약간 생활이 불규칙적이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사회에서 그런 사건 사고가 있으면 내 기분도 같이 약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해서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에 잡고 우리 수험 생활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신경을 써서 좀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우리 애기들의 그 길에 함께하는 거 알지? 우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볼게. 얘들아 힘내야 돼. 안녕. 아프지 마.